03.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자,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는 알파. 아, 아까 극한값이 알파네.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는 베타. 알파 베타는 실수일 때. 자, 그럼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때 cfx는 뭐냐? c는 상수. c는 상수.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요 c가 리미트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 요런 식으로. c가. 그래서 c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 큰 알파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c 알파가 되는 거야. c 알파. c 알파. 자, 요거 요런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가로 fx 더하기 gx는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랑 같아.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 빼기 gx는 리미트 x가 a, fx 빼기 리미트 x가 a, gx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해도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고 그다음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 곱하기 gx. 그럼 리미트 이건 x가 a로 갈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로 구하면 돼. 요게 알파지? 요게 베타 되는 거지?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가로 5번. 자, 가로 5번 보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gx분의 fx. 그러면은 이거는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분의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하는 것 같으니까 베타분의 알파. 단, gx는 0이 되면 안 돼. 베타 0.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야, 분모가. 분모. 베타도 0이 되면 안 되고. 주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각각의 함수에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성립해. 그러니까 만일에 극한값이 존재한다 한다. 얘가 뭐 무한대로 간다든지. 그러면은 이걸 좀못 써. 쓸수 없어. 이거는 수렴할 때만 쓸수 있는 거야. 수렴할 때만. 문제 보자. 09번.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는 3.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는 마이너스 2일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단 a는 실수다. 아, 상수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리미트 x가 a로 갈때2 곱하기 fx. 상수 곱하고 있는 함수에다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요 2가 바꿔 나갈 수 있다고. 바꿔 나갈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돼. 2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가 돼.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럼 이 값 나왔잖아, 이 값. 요거. 그 얼마야 이거? 3이잖아 3. 3. 그러니까 답 얼마야? 2 곱하기 3, 6. 답이 그래서 6이 된다 6. 가로 2번. 가로 2번.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가로 fx 빼기 3gx. 이건 이제 이건 이렇게 쓸수 있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 빼기 3. 3은 리미트 맨 앞으로 갈수 있어. 3 쓰고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 이렇게 쓸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은 fx는 3 리미트 gx는 마이너스이니까 이건 3이 되는 거고 빼기 3이 있고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이 계산은 뭐야 그러면 이거는. 3 더하기 6이네. 얼마? 9. 아, 답이 9다. 이거 쉽네. 가로 3번. 가로 3.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 곱하기 gx. 이것도 이제 우리 이제 극한에 대한 성질. 이거 분리시킬 수 있지, 리미트 써가지고.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 이렇게 쓸수 있다. 이렇게. 그럼 얼마야, 이거? 3 곱하기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가로 4번. 가로 4번은, 이거는 gx의 제곱은 이게 뭐냐? 이건 이 얘기지, 이 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gx 곱하기 gx라는 얘기거든? gx 곱하기 gx. 그러니까, 극한을 이제 우리가 리미트를 분리시키면은 x가 a로 갈 때의 g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 요 얘기지, 요 얘기. 그러면 리미트 gx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4지, 4. 답이 4다. 가로 5번.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분의 gx. 요것도 리미트를 따로따로 해줄 수가 있다. 따로따로. 따로따로 해주면은, 자, 일단 분모. 분모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분의 분자 리미트.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 요 값이지, 요가. 뭐가? 그럼 뭐가 되냐? 3분의 마이너스 2. 그 답이 뭐냐?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다. 가로 6번. 가로 6번.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gx 더하기 3분의 3fx 빼기 2.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그 극한에 대한 성질로 이제 그럼 이제 분모 문제를 따로 쓸수 있지. 분모 문제를. 그럼 이제 분모는, 그러니까 리미트가 분 뭐에 들어가고 분 자에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 더하기 요 3에다가도 리미트가 붙는 거야. 3에다가도 다 붙는 거야. 다 붙. 그래서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때 3분의 그다음에 분자 일단 3이 있네. 3, 그러니까 3 앞으로 빼. 3 앞으로 빼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 빼기 2. 여기다가도 리미트 들어가야 돼.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2. 이거지, 이거. 그 계산하면 뭐가 되냐? 그 fx, 자, 리미트 fx가 3, 리미트 gx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 더하기, 얘는 그 극한과 그냥 3이 되는 거지. 3. 그러니까 a가 무슨 값에 갔더니 3이 나오는 거야. 3. A가 1이어도 3, 2이어도 3, 3이어도 3. 다 3이 되는 거야, 3. 분자. 분자는 여기 3이 있지. 3 곱하기 3이니까 9 빼기. 요것도 2가 되는 거지, 극한과. 2. 그러면 답이 7이네. 자, 그래서 이제 답이 7이 되는 거고. 다음 10번. 10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가로 1. 리미트 x가 2로 갈때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 그러면 요것도 이게 다 함수야. 함수. 이게 함수 3개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뭐가 되냐?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x제곱 빼기 리미트 x가 2로 갈때 3x. 아, 그러면 3을 앞으로 쓰고 x 쓰자. 더하기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2. 그럼 계산하면은 이거 그냥 이제 함수 값 구하듯이 해도 되겠지? 여기다가 이제 2 집어넣으면 4가 되는 거고, 빼기. 이거는 3 곱하기, 2가 되겠네. 요건 x가 2로 가면은 이제 함수값이 2로 가까워지는 거고, 더하기, 얘는 그냥 2고. 그럼 얼마냐, 이거? 4에다가 2를 더하면 6. 아, 0이네, 0. 답이 0이다. 가로 2번. 가로 2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에 x 플러스 1, 가로 x제곱 빼기 2. 자, 이거 극한값을 구해라. 이거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 요 함수의 곱으로 보는 거야. 요 곱으로. 그러면은 얘 따로, 얘 따로야. 그럼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플러스 1 곱하기 리미트 x가 2로 갈때 x제곱 빼기 2.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냥 바로 우리가 구하면 되겠지? 그럼 요건 이제 x가 2로 가니까 그냥 뭐2 집어넣어도 되겠지? 3이 되는 거고. 여기다 그냥 2 집어넣어도 되겠지? 그러면 2가 되는 거지. 3 곱하기 하면 6. 그럼 다른 풀이는 뭐냐? 이걸 전개를 한다고. 여기 전개. 그럼 전개하면 쭉 나오지. 그래 놓고 그 함수가 4개 나오고 4개. 함수가 그래서 요 풀이에서는 함수가 4개 나온 거지. 4개. 4개.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함수 값이 2의 세제곱 더하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 빼기 2.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답은 6이 되겠지. 어떤 거로 풀든지 뭐 답은 똑같이 나온다. 가로 3번. 리미트 x가 4로 갈 때에 x 빼기 3분의 x 제곱. 자, 그럼 이게 분모 분자로 리미트가 각각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분모는 리미트
x가 4로 갈 때에 x-3분의 분자는 리미트 x가 4로 갈 때에 x제곱. 이거 구한 거지, 이거. 그러면 이거 이제 분모는 뭐가 되냐? 분모는 이건 이제 그 이게 0으로 이게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거. 예. 이건 그냥 x에다가 4 집어넣어도 되겠지? 뭐풀 때. 그럼 1이 되는 거고. 분자는 마찬가지. 그냥 뭐 여기다가 뭐4 집어넣어도 뭐 극한값 나오지? 16. 답이 16이다. 이런 거는 이제 분모가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4, 4 집어넣어도 답 나와.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안 가면은 그냥 이제 대입해도 된다. 가로 4번. 리미트 x가 5로 갈 때에 x 빼기 3분의 x제곱 빼기 9.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한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분모, 일단 분모. 리미트 x가 5로 갈 때에 x 빼기 3분의 분자는 리미트 x가 5로 갈 때에 x제곱 빼기 9. x제곱 빼기 9.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그 약분해도 되고 그냥 넣어도 되겠다 이거는. 어차피 이거 우리가 약분할 때는 그 분모가 0으로 갈때 이제 약분해 가지고 그 분모가 0으로 안 가게끔 하는 거거든. 이건 되게 상관없지. 분모 0으로 안 가니까 그5 집어넣어. 그냥 5 집어넣으면 2, 분자는 5 집어넣으면은 16. 그러면 극값은 8이네. 8. 이건 분모가 0으로 안 가니까 그냥 함수값 구하듯이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시험엔 안 나겠지 이런 게. 11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를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를 베타일 때,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그럼 이거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된 거지. 다음 가로 2번. 리미트 fx 곱하기 gx는, 이건 리미트 fx 곱하기 리미트 gx지.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이거는 리미트가 분모에도 붙고 분자에도 붙어. 그러니까 베타분의 알파. 근데 조심해야 돼. 이거 gx는 0이 되면 안 되고 베타는 0이 되면 안 돼. 이거 왜 그러냐면 분모잖아, 분모. 분모가 0으로 가면 안 된다. 좀 쉬었다 하자.